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창인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례 강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례 강의 진도 나가기 전에요, 우리 사례 문제에 대한 뭐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해 보면서 또 개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6월 초입니다. 엊그제 지방선거도 끝나고요. 이제 날도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살짝 더 초조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나온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따라서 너무 조급증 갖지 마시라. 지금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또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만약 10월달이라면요, 아, 나에게 앞으로 남은 두 달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아,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있네. 그렇다고 여유 또 부리시면 안 되겠죠. 즉 10월달, 11월달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10월달을 위해서, 11월달을 위해서 지금 6월달을 잘 보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6월달에 이제 사례 강의 이제 진도 나갈 건데, 이 사례 강의는 단문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니죠? 네, 사례 강의 때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썼던 기본서에 적혀 있는 하나하나의 유력한 테마들, 단문 정리 플러스 복습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제 사례 1번, 2번 있는 그 사례 문제 포섭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 강의는 기본 강의의 복습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례 강의 뭐 별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그 각각의 테마들 어떻게 사례 문제 답안에서 잘 적을 수 있을지,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그 요령 장착의 시간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례 답안, 우리 단문은 솔직히 로마자 1부터 마지막 결어까지 외운 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조금은 부담은 덜해요. 다만 개수가 몇 개네 어쩌네, 이 상반기 때 잘 못 보냈다면 하반기 때는요, 아, 개수 뭐 50개, 60개, 뭐 어떤 사람은 70개라고 얘기하는데, 아, 나는 그거 못 외우겠어. 하나하나 버리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단문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시험장 가시려면 지금 사례 강의 때 기본서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복습 플러스 사례까지 섭렵하는 이 강의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례 강의 때 정리해야 될 그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복습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공부 잘하신 분은 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부 조금 미진하신 분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늘 어떤 거에 포커스 맞춥니까? 시험 시간이 80분이기 때문에 시간 모자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양을 줄이시는 거죠.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이해는 없는데 그냥 요약식으로 적혀있는 것만 외우기 시작한다고요. 이유는 시간 없어. 그러니까 뭐 요약식을 적어야 돼. 그런데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요약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솔직히 여러 국가고시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분류되는 게 우리 행정법입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는데 제가 또 넘사스럽긴 하지만 제가 우리 경감승진 행정법 강의한 이유로는 솔직히 행정법 해볼만 하네 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성기호 서브네 라고 하면서 또 그런 서브도 많이 또 나돌아다니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 서브만 보다가는 사상 누각될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성냥개피로 쌓은 성, 모래로 쌓은 성 중간에 조금만 무너지면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시간 줄이는 것은 키워드 위주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키워드 처음부터 키워드만 외운다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특히 사례에서 무너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기본 강의 때 정리했던 그 내용들을 잘 외우긴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줄여져 있는 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운 내용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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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나가는 거죠. 네, 공부하다 보면 뭘 줄일지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시간 80분 동안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뭘 써야 되지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시간이 다 걸린다고요. 한 줄 쓰고 생각, 한 줄 쓰고 생각, 또 하다못해 목차가 전체 뭐였지? 또 특히 사례 목차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례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단문으로 나왔다면요. 원고 적격 약수라시오. 전체 목차요. 바로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대답하신 분들은 공부 지금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의 내가 살게. 의 내 삶. 아, 들으니까 생각나죠? 네. 자, 그렇다면 의가 뭔지, 또 내가 뭔지, 삶이 뭔지 이 석자를 외웠다면 그 제목 정도는 또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몇 자 안 되는 것도 바로 못 외우셨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언제 외우시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단문 한두 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 사례 강의 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그 하나하나의 테마들의 목차 정도 한번 또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그렇죠? 우리 솔직히 공부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경감승진 특히 현직 분들은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짜투리 시간에 공부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고시나 다른 시험과 달리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조급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 작은 이것만 자꾸 찾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험기간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6월달입니다. 기본서 정리했었던 하나하나의 단문들의 목차들 잘 또 체크해 보시고 내가 정말 9구단으로 외웠냐 자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9구단으로 외운 2, 3은 6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행정 행위의 특수성 전체 목차요. 내년도 시험장 갔더니 특혜급의 단문이기도 하죠. 행정 행위의 특수성 약술하시오. 뭐 시간 잡아먹냐. 아 목차 뭐였지. 아 그 다음 목차를 잡았다면 그 한자 한자가 뭘 뜻하는 거지. 그 다음 또 한자 한자가 생각났다면요 또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그 한 줄 쓰고 생각 한 줄 쓰고 생각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행위 특수성 바로 전체 목차가 나왔다면 1차적 성공 쩌구구 효공정강 그죠. 네, 그렇다면 이 한자 한자들이 또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 한자 한자들의 뜻한 것을 강의 듣고 전체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단문 구조가 빨리 완성되는 거죠. 아, 하나하나의 단문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따라서 조금은 더 목차가 암기하기 쉬워지고 그렇다면 그 암기했던 그 목차를 사례 강의는요.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읽고 난 다음에 논점을 잡아야 되고 이 논점과 관련된 단문에서 배운 내용을 사례 목차로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 답안을 써야 되니까 단문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일률적인 조금 전형적인 그런 목차들도 사례 답안에서는 흐름만 잘 타면 단문만 잘 외웠다면 답안 완성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요령 장착을 사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읽을 때 출제자들이 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제시해 놓았는지 어떤 힌트가 있어요. 그런 힌트와 관련된 또 내용들도 계속 사례 강의를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래요. 사실관계 읽는 순간 논점 잡아진다 또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네 트레이닝 우리 기본서 단문들 복습 플러스 사례 요령 장착의 시간이 사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열심히 또 사례 강의에 한번 매진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온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5월 달까지 조금 미그적 공부했다면 이 6월 달만큼은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 복습 단문 하나하나 전체 목차들 복습 플러스 이제 사례까지 섭렵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는 또 객관식도 중요하죠. 뭐 형법, 실무, 또 밑에 계급에서 공부했었던 또 과목이다라고 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항상 공부는 집중이죠. 3년 전에 공부했다고 지금 그 3년 전의 실력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어떤 분들은 합격하고 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지워지더라. 이런 분도 계시다고요. 즉 시험을 앞둔 분들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과목들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성실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예, 또 우리 다음 카페에 승진스쿨이라고 있죠. 예, 승진스쿨 거기에 우리 항상 실무, 형법, 뭐 매일, 뭐 일일, OX 이런 문제 실어놨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빚졌듯이 늘 그냥 하루 뭐 쉰다 생각하시면서 OX 문제 하나씩 풀어보신다면 이것도 양 깨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조금의 성실함을 더해서 네, 객관식도 한번 네, 그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또 우리 운영진도 통해서 승진스쿨 또 거기에 1일 OX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 카페입니까? 아무튼 그 1일 OX를 통해서 형법 실무의 감도 매일매일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간단하게 사례는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장 가면 항상 밑에 단문 두 개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위에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설문 1, 2, 3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단문부터 쓰시라라고 했습니다. 네, 사례 몇 줄 읽어봐야 논점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짧은 80분 동안 시간에 사례부터 먼저 읽다가는요.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거 나온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긴장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워놨던 단문 쓰면서 조금은 주관식 시험에 적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단문 두 개를 다 완성시켰다면 이제서야 사례 문제를 읽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례 문제는 이렇게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 2, 3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례 답안 작성 요령, 그 다음 사실관계 빨리 파악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번 시간에는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행정청과 국민인 거죠? 그죠? 늘 이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런 행정청과 당사자, 네, 이 국민과 관련해서 항상 행정청이 일정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건지 또는 그 밖의 행위들을 하는 건지, 그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의 제일 첫 번째 유형의 내용이 요것과 관련된 이거 위법한가 적법한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사례의 가장 큰 유형인 거죠. 즉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했을 때 이 행정행위가 행정작용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묻는 문제. 즉 행정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문법상에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 대표적인 이런 작용이 적법해지려면 준해절형 주체 내용 형식 그쵸 절차 상의 위법이 없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행정절차법 위반했냐 또는 행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행정조사기본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위반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것들인 거지 또는 만약에 그런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량행위라면 재량의 일탈남용인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즉 이 일반법으로 돌아가서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평자 신부 비례평등 자유구속 신뢰보 부당결부 금지원칙 이런 것들에 반하냐 안 반하냐 뭐 이런 것들 검토하는 부분이 케이스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항상 마지막 정리는 이 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즉 앞에 이 케이스를 정리할 때 서두가 말 그대로 이 처분의 법적 성질이 철회인지 하다못해 즉시강제인지 직접강제인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행위가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 놓고 일로 들어가긴 하지만 똑같은 논리 구조죠. 만약 또 이게 경찰 작용이라면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로서 논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또 내용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런 설문이 위법해졌다면 이제 그 다음에 큰 테마들은 뭡니까? 국민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건데 구제와 관련된 설문들인 거죠. 즉 우리는 늘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선, 직선. 그죠? 사선으로 나오는 게 행정, 심판. 직선으로 행정, 소송. 그래요. 또 하나의 직선들. 그 밖에 권리 구제인데 대표적인 게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들 각각에 묻는 문제들. 이게 어떻게 본다면 행정법 사례 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려야 될 거고, 이제 사례 강의 하면서 계속, 예, 빨리 논점을 잡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긴 하겠지만, 가장 일반론적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장 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즉 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하는 즉 상급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직급 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니까 네, 즉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같은 행정청이 뭐 해라 마라 따라서 명령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재결, 형성재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리고 또 행정심판법의 특유한 내용인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심판상 가구제도요 임시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여튼 공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은 분들이랑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요 각각의 사례 문제에서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에 그렇죠? 네 아무리 열심히 왜요? 뭐예요? 사례에 묻는 문제가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쓰라 하면 여기만 써야 되죠.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써라 하면 여기만 써야 되죠. 하다못해 이거 두 개 합친 단어가 뭡니까? 행정쟁송. 행정쟁송법상 뭐 구제수단 쓰라 가로 열고 가구제는 쓰지 말고 기타 등등 뭔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사상 누각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모래 위에 산 성처럼 뭔 얘기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몰라서 논점이 뭔지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여튼 이런 것들. 그다음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튼 권리구제와 관련된 손해 전보의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례 문제. 그래서 사례 문제는 구조를 잘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 특히 또 우리는 취소 판결 기속력. 단문도 특 A급이지만 사례로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테마들인 거죠. 취소 판결 기속력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미 취소 판결이 났고 그것이 확정되어 버렸네. 그때 누구를요? 취소 판결이라면 행정청이 패소한 거죠. 즉 패소한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을 어떻게 구속하냐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례들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럼 또 하나 질문. 이 취소 판결 기속력이라는 어떤 테마와 관련된 사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외워놓아야 됩니까? 단문에서 외웠던 전체 내용들. 그렇다면 취소 판결 기속력 단문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목차는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배운 분들이라면요. 속성 내 범위관. 너무너무 속성 내 범위관. 그죠?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겠죠. 여튼 하나하나의 번지수 찾아가면서 단문 정리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례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행정청이 행한 일정한 행정작용이 적법한가.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이런 적법하지 않고 막 위법하거나 이랬을 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갑이 뭐 행정 심판 청구할 수 있냐, 갑이 행정 소송 제기할 수 있냐, 하다못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냐, 기타 등등의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된 문제들. 이게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 잘 또 한번 네, 상기시키자는 입장에서 제가 또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례 강의 진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또 다음 내일이 현충일이죠. 내일 모레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인쇄소에서 이미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네, 저기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서요. 뭐 내년 아니 저기 다음 주 현충일 지나면 아마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충일 지나고 본격적인 사례 강의 또 나가 보긴 하겠지만 그 전에 오늘 내일 이번 주 연휴라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솔직히 아 사례 강의 언제 나와 빨리 듣고 싶은데 이거보다 사례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문들 목차 외워보시죠. 그쵸? 우리 기본 강의 다 한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1번부터 뭐 한 100번까지 있다고 쳐요. 뭐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100개 마치 9구단 외우듯이 그쵸? 1은 2, 2, 2, 3, 2, 3은 6 막 또 9단 9, 1은 9, 9, 2, 18 이거 외우는 것처럼 첫 번째 통치 행위 두 문자. 그죠? 비평자 신부, 뭐 기타 등등 또 아마 케이스 특혜의 단문 특혜라고 하는 특별 권력 관계 약술하시오.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97? 자동적으로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특별 권력 관계 자동적으로 또 얘기하셔야겠죠? 네. 그렇게 하나하나의 단문들을 복습해보는 요 연휴 동안 시간을 가지시고 현충일 지나고 또 이제 책 뭐 나올 건데 책 뭐 나오지 않는다도 그전에는 우리 사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이런 케이스들을 또 어떻게 빨리 섭렵해야 될지 뭐 기타 등등 또 뭐 거의
행정법의 행자가 아니라 사례답안을 잘 적기 위한 요령들 뭐 하는 강의일 거니까요. 현충일 지나고 본격적으로 사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앞서서 모티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또 진행해 보았는데 이때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례 따로 단문 따로 아니다. 사례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단문을 잘 외워두셔야 되겠다. 따라서 단문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 목차들 구구단 외우듯이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외워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사례는 조금의 요령을 가미하면 되겠다. 따라서 사례 강의에 있어서의 기본은 단문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 중요하지 않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중요하다. 따라서 10월달, 11월달, 10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모의고사 진행되죠. 이제 이 모의고사도 실전에서 본격적으로 써보셔야 돼요. 머리에 있는 것, 진짜 안다는 것과 쓰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쵸? 그 다음 객관식도 한정된 시간 속에 1번부터 진짜 끝까지 40번까지 풀어야 되는 거죠. 5번까지 풀고 다음 내일 풀고 그냥 우리 지금 현직 분들이 직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죠?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으신데 꼭 합격을 위해서는 그 모의고사가 중요하긴 한데 그 시즌까지 그 앞까지 주관식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달 각오 새로이 하시면서 사례 강의 들어가 보시죠.